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소식도 있네요. 예, 오늘은요, 집 나간 거북이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거북이가 집을 나갔는데 한 거북이가 사육하는 거북인가 봐요. 그런데 74일 만에 만났다고 합니다. 찾았나 본데, 그런데 가출 거리는 무려 1km. 역시 거북이답네요. 한번 볼까요? 미국 테네시주의 가정집에 살고 있던 68kg 무게의 거북이. 여러분, 68kg 엄청나네. 여러분, 얘인가 봐요. 얘. 53살 먹은 거북이래요. 야, 미스 제니퍼라고 하네요. 암컷인가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가출한 지 17, 14일 만에 집에 돌아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르던 가족은 2달 넘게 곳곳을 뒤지고 애를 태웠는데 맘씨 좋은 타지인이 우연히 발견했다. 그런데 아무리 느린 거북이라지만 가출한 거리는 집에서 1km가 약간 넘었을 뿐이다. 열심히 찾으면 찾을 수 있었겠다, 그죠? 그래서 이름이 솔로몬인 거북이는, 그러니까 이 거북이는 아니네요. 이건 다른 거북이입니다. 이름이 솔로몬인 이 거북이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 원서식지다. 그래서 아프리칸 술카타라고도 하고 설카타라고도 하죠. 종이다. 굉장히 많이 큽니다, 그죠? 집에서 슬쩍 기어나간 지 거의 두달 보름 만에 지난주 집으로부터 1.2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되게 재밌다, 그죠? 열심히 도망갔는데 열심히 집을 뛰쳐나와서 방황을 했는데 1.2km밖에 못 갔다. 그래서 한 신사와 그의 아들이 건설 현장 내 계곡에서 솔로몬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인을 수소문해서 즉시 데려다 주었다고 여성 주인은 설명했다. 근데 데려다 준 것도 힘들었겠다. 68kg이면 이게 보통 크기가 아니잖아요. 잠깐만, 여기 나온 이 거북이보다 훨씬 크겠다, 그죠, 여러분? 이건 키가 한 30kg도 안돼 보이는데, 그죠? 엄청 크네. 주인은 솔로몬이 멀리 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 15살 먹은 큰 거북이가 어디를 왔다 갔다 했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다. 뭐 어디 갔겠어요? 솔로몬의 위대한 모험을 그 구체적 내용까지 아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고 또 어떻게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이나 우리 눈을 피할 수 있었는지도 전혀 알 길이 없을 것이다. 재밌다. 그래서 주인은 솔로몬이 어디를 돌아다녔든 또 집을 나간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마침 그 순간에 자동차로 지나가던 신사와 그의 아들 덕분에 솔로몬은 지금 집에 안전하게 있고 또 우리 집도 엄청난 기쁨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와, 재밌네요, 그죠? 기껏 도망가 봐야 한 1km를 못 가는군요, 어쨌든 간에, 그죠? 그래서 리는 솔로몬이 태어나서부터 집에 같이 살았다. 그래서 그녀와 가족은 사랑스러운 애완동물을 다시 만나게 한 신사에게 보상을 할 생각이다. 재밌네요, 그죠? 거북이가 68kg 뭐 되는 그 거북이를 키우는 것도 신기하고 15년 동안, 그죠? 그리고 그게 가출한 것도 신기하고 그것이 다시 찾아서 돌아온 것도 신기하네요,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거북이의 가출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